정원에 꽃들이 만발을 해서 벌들이 요새 아주 많이 날아드는데요. 그래서 정원이 굉장히 벌과 나비들로 아주 부산합니다. 요즘 진달래가 너무 예쁜데요. 이 분홍색의 꽃이 잎이 없이 꽃만 피어서 더 아주 색다른 그런 진달래 꽃입니다. 정원에 꽃들이 많이 피니까 벌하고 나비하고 막 날아들어서 정원의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예쁘게 피어있는 진달래 꽃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꽃들이 피어서 정원을 둘러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요. 오늘도 정원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또 새로 핀 꽃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토종 앵초도 분홍색 꽃이 만발을 했네요. 아주 귀여운 예쁜 꽃인데 이렇게 모여 피어서 봄에 아주 화사한 분홍색 꽃밭을 만듭니다. 꽃도 또 오래 피어있고 또 잎도 예뻐서 아주 해마다 멀뚱 자라고 올라오는 토종 앵초가 기특한데요. 이렇게 또 예쁘게 화사하게 분홍색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번에 심은 바위 자스민 또는 도끼와 드래곤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일종의 다육이로 이렇게 돌틈에 심어 놓으면 아주 멋있게 볼 수 있는 또 건조에도 강해서 그렇게 심어 놓으면 잘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때 꽃봉오리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 작은 예쁜 꽃이 모여서 동그랗게 피는 그런 바위 자스민인데요. 이 자스민이라는 꽃 이름이 향기꽃 에서 향기가 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제가 가까이 가서 향을 맡아보았는데 향이 나네요.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옆으로 번지면서 여기를 돌틈에서 아주 멋있게 그렇게 크는 바위 자스민입니다. 내향성이 강해서 월동도 잘하고 또 옆으로 잘 번지고 해서 돌틈에서 멋있게 볼 수 있는 바위 자스민이고 꽃은 이렇게 피었습니다. 수선화, 금잔, 옥대도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저희 정원의 세 가지 수선화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피는 수선화인데 이렇게 하얀색과 노란색의 단아한 모습으로 피는 수선화입니다. 원종 튤립들이 순차적으로 피고 있어서 먼저 피었던 원종 튤립은 이렇게 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원종 튤립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원종 튤립이고요. 이거는 제가 화원에서 그냥 원종 튤립이라고만 알고 샀기 때문에 정확한 품종명은 모르는데요. 이런 색과 또 이런 색 두 가지가 또 피었습니다. 향기별꽃 또는 아이페이온이라고 하는 가을에 심는 추식구근으로 월동을 잘하고 잎이 올라오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꽃이 좀 큰 편입니다. 잎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향기별꽃은 색상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색이 먼저 지금 피었는데 그거 외에도 핑크색과 또 좀 진한 또 파란색 꽃도 곧 피게 되는데 요 새끼 꽃이 먼저 피었습니다. 이것도 키우기가 수월한 구근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꽃이 은은한 색깔이 참 예쁩니다. 다섯 가지 색의 히아신스를 심은 곳에 있는 히아신스도 지금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뒤쪽으로 분홍색, 그리고 마지막 이쪽으로는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네요. 보라색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아신스는 꽃이 피면 향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히아신스가 피기 시작했네요. 이쪽으로 무스카리, 보라색 무스카리도 이렇게 계속 예쁘게 피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스카리가 색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요 터치 오브 스노우라고 하는 무스카리가 피었는데요. 이렇게 연한 하늘색 위에 하얀색으로 피는 또 이런 모양의 무스카리입니다. 예쁘게 피었네요. 은방울 수선화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요. 이 은방울 수선화도 구근으로 가을에 심는 꽃인데 월동을 잘하는 그런 꽃입니다. 제가 은방울 수선을 하나를 심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굉장히 구근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포개가 여러 포개가 올라오고 이렇게 꽃도 지금 계속 이렇게 꽃들이 연달아 조랑조랑 피는데요. 이렇게 또 피었고 이 아래에도 또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늘어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방울처럼 쪼로록 달려서 핍니다. 그 모양도 귀엽고 꽃 하나의 모양도 보면은 아주 귀엽습니다. 숙이고 있는데 안쪽은 이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점이 있어서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또 한 포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예쁜 방울 모양의 꽃이 피었습니다. 페투니아도 심은 후에 자리 잘 잡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었고 꽃송이들도 막 봉오리들도 많이 있고 이건 금방 몸집을 불려서 화분 가득하게 자라면서 이런 꽃들을 계속 피워줍니다. 보라색이고 이쪽에는 분홍색, 올해는 이렇게 두 가지 페투니아를 보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월동, 노지 월동 못하기 때문에 가을까지 예쁘게 보는 꽃입니다. 성미화 벚꽃인데요. 아주 꽃이 참 예쁘네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색도 예쁘고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꽃이 있는데요. 오니소 갈롬이라고도 불리는 구근식물인데 그 꽃은 내한성이 좀 약해서 월동을 하지 못하는 꽃인데 요거는 야생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예쁜 꽃이 피네요. 지난번에 봉우리가 있을 때 사서 심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이 오전에는 다물고 있더라고요. 다물고 있고 오후에 이렇게 벌어져서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는 또 다물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며칠 계속 폈다 물었다 하네요. 또 깔끔하게 예쁜 꽃입니다. 튤립들이 뭐 심은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더 다양한 색이 많았는데 뭐 지금 딱 빨간색 튤립이 대부분이고 또 이렇게 자두색 튤립도 한 송이가 피었네요. 활짝 피어서 아주 예쁘게 보였던 튤립들이 이제 시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봄에 피었던 꽃들, 뭐 튤립뿐만 아니라 이런 꽃들이 시들 무렵엔 이 시든 꽃대를 잘라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땅 속에 있는 구근이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꽃이 시들고 씨를 맺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꽃대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씨를 받으려면은 열매를 맺게 해야 하지만 튤립은 이렇게 씨를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정원을 둘러보다가 시든 튤립들이 있으면 꽃대를 잘라주고 있는데요. 지금 꽤 많이 시들어서 이렇게 꽃대를 잘라줍니다. 꽃대를 잘라줄 때 이렇게 남아있는 이 잎들은 그대로 두어야 하죠. 이 남아있는 나머지 잎들은 지금 아주 싱싱한데요. 얘들은 광합성을 해서 여름에 구근이 휴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근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구근을 이 잎들은 절대로 자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꽃대만 잘라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튤립들은 다 시들어서 여기 있는 튤립들은 다 꽃대로 오늘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든 꽃대들을 다 잘라주었고요. 꽃대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 꽃대가 위로 올라와서 좀 보기 싫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잎의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잎이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피는 튤립들은 이렇게 또 봉우리들이 사이사이에 있어서 얘네들이 또 몇 송이가 더 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튤립은 시드는 대로 꽃대를 잘라서 밑에 땅속에 있는 구근이 잘 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정원을 둘러보면서 그렇게 시든 꽃들이 있는 그런 구근 꽃들을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서 시든 꽃들 좀 보기 싫으니까 잘라주고 또 땅속에 있는 구근들이 잘 크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또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는 수선화도 때때 아때때는 제가 미리 시든 것들 많이 잘라주었는데 이것도 땅속에 있는 구근이 잘 클 수 있도록 씨를 맺지 않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잎이 광합성을 해서 구근이 좀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단아한 백작약 꽃은 참 보기가 좋은데 꽃이 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금방 이렇게 졌네요. 올해 새송이를 보았는데 정말 이렇게 금방 아쉽게 졌는데 이렇게 이제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백작약 같은 경우에 씨를 심어서 꽃을 보려면 오랫동안 키워야 하고 그래서 씨를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든 꽃대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또 이거 하나는 남겨서 한번 열매가 열리게 해서 씨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작약 씨앗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색도 특이하고 해서 이거 하나는 씨를 맺게 해서 씨앗의 모양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도 아주 특이하고 독특하더라고요. 히아신스도 아주 일찍 피었던 꽃이죠. 이 히아신스도 많이 시들어서 많이 잘라주었는데 이렇게 시들면 얘도 꽃대를 이렇게 잘라줘서 잎이 남아있는 잎이 땅속에 있는 구근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아주 잘 자라고 월동도 잘하고 캘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매년 예쁘게 히아신스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많이 시들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잎도 볼만하죠. 쭉쭉 뻗은 잎이 여기 이제 여름 무렵에는 이미 누렇게 다 시들어서 지상구가 다 없어지고 안쪽에 있는 땅속에 있는 구근이 그대로 월동을 합니다. 유니콤이라고 하는 원종 튤립 중에서 꽃도 여러 송이가 피고 잎도 무늬가 있는 꽃인데 이것도 많이 시들어서 이렇게 꽃대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시든 꽃들을 조금씩 잘라주어서 구근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뉴 산타라고 하는 튤립이 아주 활짝 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인데요. 보면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톱니무늬도 있어서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정원에 나오면 새로운 꽃들이 또 피어나고 또 기존에 피었던 꽃들도 더 활짝 펴서 아주 예쁜 모습이어서 정원을 둘러보면서 아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들인데요. 또 이렇게 둘러보면서 시든 꽃들이 있으면 꽃대도 잘라주고 하면서 정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